안녕하세요. 까꿍아의 쪼꼬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보이차 부작용과 보이차 끓이는 방법, 그리고 발효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이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차는 항산화 효능과 항균 효능, 소염 효능, 피부 노화 억제 등 여러 가지 좋은 효능들이 있는 차입니다. 보이차 효능에 대해서는 까꿍아이 TV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거나 영상 마지막 부분에 보이차 효능을 볼 수 있게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보이차는 발효 정도에 따라 차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녹차, 우롱차, 홍차, 보이차 이 네 가지는 같은 차 나무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발효 정도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녹차는 바로 수확한 찻잎을 가열해서 만들어 발효되지 않는 차입니다. 우롱차는 발효 도중에 볶아서 더 이상 발효되지 않게 만든 차로 20에서 50% 정도 발효가 된 차입니다. 홍차는 80% 이상을 발효한 차입니다. 보이차는 차로 만들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발효가 진행되는 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보이차 끓이는 방법. 먼저 주전자에 물을 팔팔 끓여주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보이차를 넣어주고 처음 우려나온 물은 버려줍니다. 이 과정을 세차라고 하는데요. 차의 이물질이나 먼지 등을 제거하고 차의 향과 맛을 좋게 해줍니다. 다시 물을 끓여 차를 만들면 되며 보이차는 10번 정도 다시 끓여 섭취해도 좋습니다. 보이차 부작용. 보이차는 카페인과 비슷한 성분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부작용은 드물게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과다 섭취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하루 5잔 이상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와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분들은 섭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적당량의 보이차는 무해하지만 임신 기간이나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는 매일 2잔 이상 마시면 안 됩니다. 과다 섭취로 인해 유산이나 조산 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 여성들의 경우는 유아의 수면 장애, 과민증,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으로 인한 부작용. 아주 많은 양을 섭취해야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일반적으로 섭취를 할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이차의 카페인 성분으로 인해 혈압이 높아질 수 있으며 녹내장으로 인해 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섭취를 통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와 항우울제, 항생제, 정신병 약물, 당뇨병 약품, 심혈관 질환 약품, 고혈압 약품 등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 유무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이차 부작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